현재 일부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거창과 산청, 합천 등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그 밖에 경남 지역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평년보다 최대 5도가량 낮아 23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며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 15도, 진주도 역시 15도를 예상되고요. 낮에는 창원 24도, 진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이 15도, 양산 1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5도, 함안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4도, 산청 1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합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도 서부 내륙에 한 차례 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낮아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함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